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마당 넓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층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오늘 주택은 세컨하우스로도 좋고 실제로 직접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들어오는 진입로를 제일 먼저 확인해라 라는 말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전원주택은 단지형 타운하우스에 지어진 주택이라 널찍한 진입로를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장점까지 덧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하여 영구조망과 더불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경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 뒤쪽으로도 또 다른 사용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동식 창고를 만들어서 각가지 물품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고요. 그 밖에도 마당이 넓기에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실제 거주 가능한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기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한편의 그림 같은 전경을 우리 집 거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 옆쪽으로는 주방 공간과 다용도실이 설계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공동 욕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동 욕실 좌측편으로는 첫 번째 방이 보이는데 실제 사용 공간은 안방 공간입니다. 내부에 아주 큰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층 공간 모두 살펴보았다면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복층 욕실이 보이는 구조이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 번째 방 안쪽에는 또 다른 드레스룸이 설계되어 있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마지막 테라스 공간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단독주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런 공간이죠. 우리들만 사용이 가능한 이런 테라스 공간.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만 가져다 놓더라도 남부럽지 않는 카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구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구조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구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마당 공간과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우수한 주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190평에 건평 30평, 매매금액 4억 2천 금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자 부분은 저희와 따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도와드리겠고요. 오늘은 정말 팔기엔 아까운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나와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그 값어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대구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